자, 안녕하세요. 제런입니다. 이번 영상은 롤 헬퍼에 대한 그런 영상 한번 올려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절대로 제가 전판 코그모 헬퍼한테 발리고 분해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다. 자, 이 글은 롤인벤이라는 사이트에서 조회수 30만과 추천 16,000개를 받은 글입니다. 되게 많이 관심을 보였죠. 이 글에는 헬퍼를 최초로 발견한 유저가 라이엇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한 글입니다. 자, 먼저 세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롤 헬퍼를 최초로 발견한 유저가 라이엇에 신고를 했음. 하지만 라이엇은 아몰랑! 이러자 유저들은 자, 2년 전 2014년 3월에 롤 헬퍼 프로그램이 대중적으로 유포되지 않았을 때글쓴 사람이 최초로 유포 중인 네이버 카페를 라이엇에 신고를 했대요. 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그 카페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고 라이엇은 헬퍼를 유포하는 그 카페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점점 카타리나 연속 킬, 제라스 궁, 오토 타겟팅 등 영상이 큰 이슈가 되어서 헬퍼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이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죠. 이제는 실력이 아닌 헬퍼로 티어를 올리니까 너도나도 쓰게 되고 이제 서로 유포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그러자 이 사람은 3개월 만에 다시 재문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몇 3개월 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카페에서는 지금 월 600씩 몇 천씩이나 벌고 있다고요. 언제 제잡니까? 아, 몰라. 와 같은 형식적인 매크로 답변뿐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라이엇은 네이버 카페 신고만 해도 일주일 내에 문이 닫혔을 텐데 몇 개월째 조치를 안한 방관의 태도에 화가 나서 글쓴이는 법적인 조치를 하라고 핵파리들의 신상 정보를 캐서 다시 문의를 했어요. 그러자 소환사님의 속고민을 뻥 터뜨려버릴 직세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신상 정보를 보내고 나서야 라이엇 코리아 측은 2014년 6월경에 핵 판매자들과 연락을 하게 됐죠. 평소에 글쓴이는 핵파리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라이엇과의 진행을 물어봤고 핵파리들이 받은 라이엇의 이메일을 보게 되었죠. 그러자 이메일은 안녕하세요 라이엇 게임즈입니다. 팩스로 보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직접 뵙고 함께 말씀 나누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내부적으로 일정을 확인하였는데 6월 17일에 뵀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시면 맞추도록 조정을 할게요. 장소는 삐삐삐삐삐 저희 사무실로 내방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일 불편하시다면 편한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줬죠. 라이엇 코리아 측에서 회사에 내방 요청을 했으며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네요. 핵파리, 저희들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자 라이엇이 원칙상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질 않아요. 핵파리가 레이팅 관련 질문을 했는데도 라이엇은 어차피 롤래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올라갈 애들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웬만하면 프로그램 판매에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폐쇄해도 다른 곳에서도 판매가 될 겁니다. 니들이 상관 쓸 부분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미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한 시간 동안 이런 대화가 오고 왔고 핵파리들의 질문에 라이엇은 대부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내부 규정이다라며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대요. 그렇게 대화는 어물쩡하게 끝나고 핵파리들에게 콜라와 사이다를 제공하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핵파리들은 라이엇 견학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라이엇의 확답을 듣고 더 유포를 시작하고 수익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자 글쓴이는 한번더 보냈습니다. 아니 핵파리들을 회사로 불렸다면서요? 그냥 메일로 고소한다고 드립이나 하시니 왜 되도 않는 회사 견학 시켜줍니까? 아 어지간히 운영 노답이네요. 안녕하세요 소환사님이 부름을 받고 숲으로에서 튀어나온 랭가입니다. 그 비인가 프로그램 배포자들을 따로 회사로 방문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네버 없습니다. 수차례 신고를 하고 신상까지 알려줬는데 제보를 하고 돌아온 건 회사의 방관뿐. 열이 받아서 조롱성 문의를 남겼으나 그런 적 없다는 제보자에게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치는 라이엇팀. 시간이 흐르고 2015년, 2016년 이제는 롤헬퍼를 모르는 이용자들이 없고 안 쓰면은 바보가 되는 대롤헬퍼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롤헬퍼를 마음껏 아오이씨 자 지금 당장 제논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개이득.